너 또 어디 갔다 오냐? 그 사람은 왜 데려왔어? 너 데려가라고. 안 가서 미안하다. 널 잘 알더라. 오래 같이 일했으니까 그렇지. 그러시겠지. 참. 가수세요? 괜히 동네 물오리지 말고 별일 없으면 올라가세요. 저게 진짜... 요즘에 뭐가 맛있어요, 요즘에? 네? 아니 뭐 이런 건 얼마예요? 있잖아. 아 2,000원 너무 비싸다. 이거 오이나 하나 먹을게요. 이야 지방은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. 남자 장도 보고 우리 정태형님 식사 점수 좀 따겠는데 어? 오랜만에 선생님. 야 이 녀석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야지. 등태 잘 나가네. 돈 쟁여놓고 살아서 그런가 보지. 그게 아니고요.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 온 겁니다. 어 요양? 막 몸이 안 좋은 자식아 병원 갖고 띵개로 맞아야지. 자식아 이렇게 찬바람 쐬면서 다니면 쓰겠냐? 에? 에휴! 어! 자식, 막 요양 온 놈을 이렇게 때리고. 아니 형님, 저 진짜로 그게 아니고요. 아니 무슨 형님이 맨날 이 동생들 앞에서 도망만 치노? 어? 어이 형님 아닌갑네. 음살은 에헤이씨. 아 인마 지금 잘생긴 얼굴 키스 나갔다 이거. 키스도 아무랬네. 자 씨 정태야 내 돈 가지고 착할 있지? 응? 보고 싶었다. 그녀 사랑하지 죽는다는 거 무서울까? 아, 형이야! 미나에 대한 일체의 모든 걸 다 남기겠습니다. 나중에 인사도 나중에 할게. 미나야! 당신이 그 고통을 알아! 딱 10분만! 그만해 버려 너! 해 버려 너!